진짜 오랜만에 화보를 찍는 거라서 제가 어제 연습하고 끝나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. 어제 빵 하나랑 라면만 먹었었거든요, 하루 종일. 그래가지고 아, 뭘 먹고 잘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, 그래서 내일 화보 촬영 있으니까 하루만 참자 이래가지고 참고 잤어요.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, 오늘 화보 촬영 좀 많이 갸름하고 멋있게 나와야겠다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, 저기 저렇게 보시면요, 뒤쪽에 피자를 저렇게 먹고 있네요. 세준이 형, 형 초심 어디 갔어요? 네, 괜찮아요. 세준이 형 어제도 닭가슴살 같은 거 하나 먹고 오늘도 하루도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. 어, 형 지금 손에 들은 거 뭐예요? 피자요. 초심 어디 갔어요? 초심이요? 화보 찍으면 전날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그랬었죠. 당일날 먹는 건 당일 안 쪄요. 누가 그래요? 그건 법칙이에요. 아니, 저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많은 엘리스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. 한세가 1g도 사라지는 게 싫다고. 그래서 1g 정도 늘려드리려고 피자를 손에 들었습니다. 같지도 않는 말이네요. 어쨌든 저희 이렇게 오랜만에 화보 촬영하러 온 만큼 멋있는 사진들 많이 찍어가지고 잡지에 이쁘게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아, 귀여워. 어? 잠깐만, 그럼 내가 기분 나빴어? 네. 사과할게. 미안해. 내가 아니, 미안해. 아니 그 저 다시 만났나 그거 1화 내가 더 미안. 나오고 1화에 나와요. 승신이 형이랑 한세형이 진짜 숙소에서 미안해만 좀 원하는지. 미안해, 내가 더 미안해. 이제 없겠다. 여자 마음도 몰라주는 bad guy.